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인이 전문을 보실 분들은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데스티니 2 빛의 저편 출시가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이제 게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공략팀에게는 영광을 차지할 새로운 도전이 곧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레이드 최초 클리어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은 데스티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레이드의 세계 최초 경주 시작 시간은 한국 시각 11월 22일 일요일 오전 2시에 시작됩니다. 이 정도라면 준비할 시간은 충분할 겁니다. 며칠 병가를 내도 되겠냐고 연락하는 소리도 들리네요. 일정이 공개되었으니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드 경주를 위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레이드의 콘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며 24시간 동안 모든 플레이어의 전투력 한도가 레이드의 각 지역의 전투력에서 20 감소함 값으로 제한됩니다. 콘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유물 전투력은 비활성화됩니다. 화력팀이 모든 전투에 도전하는데 필요한 목표 전투력은 12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력이 1230 이상이 되어도 최종 전투에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올해는 우승자를 명명하는 의식이 달라집니다. 최종 라운드를 알리고 체크무늬 깃발이 휘달리고 팡파레가 울려 펴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승 후보팀을 검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 기록은 조금 늦게 발표될 거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공식 규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레이드가 끝나고 시상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을 달성하고 궤도로 돌아오는 챔피언에게 왕관을 씌워드리겠습니다. 임무 완료 검증이 끝나면 팀원들은 역사에 남게 됩니다. 6인의 화력팀 구성원은 타이틀 벨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타이틀 벨트는 경주 시작이 가까워지면 공개할 것입니다. 세계 최초를 못한다고 해도 레이드를 완료하는 분들은 멋진 보상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도전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콘테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내에 레이드를 완료하시는 분들은 해당 문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재킷을 번지 보상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12월 2일 오전 1시까지 레이드를 완료하고 코드를 받으세요. 1월 1일 오후 3시 59분까지 해당 코드를 이용해 제품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레이드 공개가 가까워지면 재킷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레이드를 완료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리어 시 얻는 새로운 레이드 무기 방어구와 함께 이 문양을 얻습니다. 차세대기를 위해 데스티니도 업그레이드됩니다. 무료로 차세대기 업그레이드와 향상된 로딩은 기기가 출시되는 시점인 11월 1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차세대 최적화 버전 업데이트는 12월 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플레이스테이션 5는 4K 해상도와 60프레임 그리고 콘솔에서도 시야각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출시 시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 로딩 시간과 캐릭터 소지품을 점검할 때의 시간을 눈에 띄게 개선합니다. 그리고 하위 기종과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사자들의 축제 2022 시작되고 암호 해독기가 너무 부족하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팀에서는 개선을 위한 변경사항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이 적용된 후에 미라화된 고스트, 참새, 우주선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도입부의 퀘스트를 완료하고 암호 해독기 15개로 상자를 열어 업적을 완료하면 번지 보상에서 이번 축제의 특전인 쉐이드 할로우 문양과 번지 스토어 할인 코드인 쉬지 못하는 고스트 위치 핀을 구매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번지 스토어의 커뮤니티 아티스트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뛰어난 아티스트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2개의 티셔츠와 2개의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들은 지금 바로 스토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자들의 축제 2020에서 암호 해독기 획득 확률을 증가시키고 드랍될 때 2개가 드랍되는 등의 변경사항을 적용시켰습니다. 하지만 적처치, 갬빗, 대장간 완료, 맵에서 들어가는 공격전에서는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연의 시즌은 11월 12일 오전 11시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남은 출연의 시즌 퀘스트와 활동, 업적들은 이때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알려진 문제사항, 열정의 해방 감정 표현이 발동할 때 첫 음향 효과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유령의 숲 종료 시 상자에서 간혹 전투력 750의 장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헌터의 게이달 조끼 몸 방어구 장식을 특정 건틀릿에 끼울 수 있습니다. 이번 번지 소식 마무리는 9년 동안 번지에서 몸담았던 직원인 DJ의 퇴사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